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액션캠이나 특히 오즈모포켓3 이런 걸 찍으시면서 브이로그를 찍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아니면 세로 형식으로 쇼츠를 찍는 분도 많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저장장치입니다. 이게 예전에 FHD로 찍을 때는 1TB를 쓰면 용량이 좀 약간 차고 넘쳤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FHD가 아니라 4K로 넘어오게 되면서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찍고 나서 보관을 할 때 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영상을 압축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압축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비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원더쇼의 유니컨버터는 화질을 저하가 거의 없게 동영상의 용량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더쇼가 어디냐면 여러분 편집 프로그램 중에 필모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필모라를 만든 회사가 원더쇼이고요. 그 원더쇼에서 유니컨버터라는 여러가지 동영상과 관련된 툴을 담은 16버전이 나오면서 AI 기능이 탑재가 되고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니컨버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면 나옵니다. 저를 찾아주면 바로 위에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가주고요. 여기서 왼쪽에 세 줄 눌러서 크리에이티비티 들어가서 유니컨버터를 누르면 됩니다. 무료 체험 눌러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돼요. 이걸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를 마치면 이제 아이콘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원더쉘 리커버리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컨버터 플레이어와 유니컨버터 16버전이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서 16버전을 더블클릭 실행을 해줍니다. 자, 유니컨버터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네,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 용량을 압축시키기 위해선 용량 줄이기 툴을 사용을 할 것이고 이외에도 화면 녹화, 편집기, 뭐 보정이나 이게 더 많은 도구를 들어가게 되면 인기 말고 비디오를 눌러서 보면 진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맷을 변환해 주는 것도 있고요. 동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보정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경우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편집할 수가 있고요. 잡음 제거가 있고 음성도 바꿀 수 있고 이 손떨림 있는 영상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동영상 압축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찍었던 거는 제가 컴퓨터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하나당 3GB죠. 이게 시간이 5분에 3GB입니다. 이 파일 갖고 동영상 압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컨버터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홈에서 파일 추가를 눌러도 되는데 보통은 저는 그냥 이 그림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파일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오디오나 폴더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드래그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파일을 불러오게 되죠.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압축을 시키게 되는데 전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파일을 전체적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기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정보들은 지금 현재 파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정보들은 파일을 바꾼 후에 압축을 한 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용량을 보면은 1.6기가에서 1.2기가로 바뀌게 돼 있는데 압축 비율이 지금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 50%로 가보면 절반 정도가 되겠죠? 50%에 800메가, 1.3기가, 1.7기가 이렇게 되면 원하는 용량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크기 조정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따로 창이 뜨면서 원하는 파일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전 이게 용량이 크니까 대충 딱 절반만 줄여보죠. 근데 이게 또 밑에 있는 고급 설정을 누르게 되면 다 자동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요거를 자동으로 두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냥 다 절반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모드 압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압축 하면은 고속 변환으로 이제 초고속 모드도 활성화됐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압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압축이 되는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되겠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소리가 나네요. 하나가 완료가 됐고요. 요거를 한번 열어서 봐볼까요? 800메가가 아니라 826메가로 조금은 용량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원본이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압축본입니다. 일단 요 비트레이트가 바뀌었다는 것 요 정도면 차이가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야겠죠?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원본 먼저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원본이거든요. 원본을 확대해서 어딜 보여주면 좋을까? 제 피부와 이 귀를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복사를 해서 이 편집본에 붙여넣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이고요. 이제 압축본에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본은 오! 세 개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살짝
뭉그러지기도 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지금 확대 비율이 7배거든요? 아니, 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려 절반을 깎았는데 말이죠. 자, 여기서 이거를 100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원본만 100으로 바꿨고 편집본을 1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압축본이고요. 이게 원본입니다. 이 압축본이고요. 이 원본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 원본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좀 많이 해서 1000배 여기를 이렇게 가르쳐 볼게요. 여기 많이 어두워가지고 많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압축본을 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 차이 안 나. 이거 되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뭔 개소리야! 이게 지금 절반을 압축을 한 장면이에요. 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좀 아껴놓은 장면이 있어요. 할머니 댁에서 강아지를 찍었었는데 그 중에 용량이 제일 큰 걸 가져와 볼게요. 강아지가 밥을 먹는 장면인데 이걸 유니컨버터에서 압축을 시켜볼게요. 오, 너무 좋은데? 압축 중. 여기에 파일 추가 해주고, 지금은 300메가로 줄이게 돼 있으니까 얘는 좀 많이 줄여볼게요. 그래, 10% 제일 낮게 가보자. 그리고 확인.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10분에 700메가에 가까운 걸 70메가로 줄인다는 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런지 아까 용량이 많은 것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1분짜리인데 1분이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4K로 촬영을 해놓고 용량 때문에 보관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고 싶은데 4K가 감당할 수 없는 성능의 노트북이거나 그러면은 아쉽잖아요. 그 화질 유지하고 싶은데 그때 이걸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 끝났고요. 다시 먹는 장면이고요. 이게 원본이고요. 다시 700메가에서 400메가가 된 압축본입니다. 이제 이 색깔만 살짝 변화가 있지 진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재생해 볼게요. 원본 재생입니다. 원본 재생. 그리고 이제 사본입니다. 이제 사본 재생. 더 잘게 쪼개서 빼볼게요, 장면들을. 자, 지금은 사본, 원본, 압축본, 원본, 압축본, 원본.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전 이 정도면 진짜 압축 잘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고속변환 모드를 안 쓰면 CPU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고속변환 모드를 쓰게 되면 보시면 GPU가 활성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유니컨버터가 지금 GPU를 안 쓰고 있네. CPU 점유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GPU가 하나가 91%를 쓰고 있네. GPU가 92% 쓰고 있고, 비디오 인코드, 와, 유니컨버터 보면 CPU 점유율 얼마 안 되고요, GPU 93% 사용하고 있죠. 얘가 이제 같이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엄청 쓰는구나. GPU 92%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종료가 되면 얘도 줄어들겠죠. AI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AI 압축으로 반절만 확인.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너무 오래 걸리는데? 고속변환 켜있지. 아, 이거는 CPU도 일을 꽤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CPU가 지금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고요. CPU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고, GPU가 별로 일을 안 합니다. 이거 켰는데? AI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100%. 메모리도 많이 먹었고 GPU 생각보다 안 돌아가고. 이제 압축이 끝났고요. 이게 뭐 얼마나 걸렸는지 안 나오네.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AI는 CPU를 쓰는 것 같아요. CPU 성능이 안 좋으면 그만큼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용량을 보니까 100기가가 됐습니다. 110기가. 1.1기가짜리가 110기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파일을 재생을 시켜보자. 살짝 깨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100메가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AI로 압축이 된 거는 용량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됐지만 화질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욕심이 없으시다면 저장용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화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니컨버터의 동영상 압축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유니컨버터에는 동영상 압축 기능 말고도 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갔을 때 음악이 나와서 내 목소리가 영상에 내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리니까 이걸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뭐 저작권 문제로 배경음을 지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걸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드리고,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자막 기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유니컨버터에 같이 있으니까 한번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리커버릿이라고 우리가 SD카드를 쓰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SD카드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영상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영상 압축 기능은 저는 꽤 마음에 듭니다. 또 압축을 많이 하면 당연히 압축을 하면 화질이 어느 정도 이제 무너지기 마련인데 50%까지는 동영상을 압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랜이 비용 대비 꽤 괜찮아요. 아예 프로그램을 사버려서 싹 다 써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니면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능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